조선 제8대 왕 예종이 일찍 승하한 후 적통자였던 제한대군을 대신해 왕위에 올랐던 성종. 이에 미안함이 있었는지 성종은 제한대군과 현숙공주 남매를 친핏줄처럼 각별하게 대했다. 조선의 왕비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시집살이. 하지만 공주만큼은 달랐다. 어머님, 함께 드시지요. 아닙니다, 마마. 어찌 소인이 공주마마 겸사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님, 어머님, 저는 공주가 아니라 며느리로서 이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허니, 며느집이 며느리 되야듯이. 아이고, 공주마마, 지금 그 말씀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 집안에 며느리가 된다 한들 공주마마님의 신분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저 저희가 좋아서 하는 것이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누십니까? 아, 저는... 조금만! 따라오거라! 아, 어서 오래도! 아, 싫습니다. 이거 놓으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숨기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아기는요?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간 저를 속이신 겁니까? 아닙니다, 마마. 속이다뇨. 가당치도 안 싸웁니다. 하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 집 사람이 되고 싶다 찾아온 저 여인이 누군지 소상에다 말씀해달란 말입니다. 종금이라는 아이옵니다. 광자가 혼례전에 잠깐 정을 통했던. 하면 서방님께 정인이 있었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마마. 그 정인까지는 아니옵니다. 그 집 가문과는 교례 한 번조차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하면 아이에 대해선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만큼은 저기 사실 소신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은 부마 자리는 애당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아시지요, 서방님. 부마의 자리는 처벌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주! 하면 내 아이를 가진 여인을 그냥 내치라는 말입니까? 공주께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여인이셨습니까? 전하께 일러 이 내 목을 조르든 말든 나는 상관없으리! 공주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광재야! 야, 이놈아, 광재야! 요즘 어디 가는 것이야? 야! 저, 마마, 전하께서 이 일을 아신다면 소신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멸문지하를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하옵니다. 마마, 부디 하야 같은 마음으로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아이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마마? 알겠습니다. 성은이 만극 가옵니다, 마마! 결국 마지못해 남편 임광재의 첩을 받아들이기로 한 현숙공주. 그녀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우찬다! 왜 이러십니까? 이리 힘차게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아하니 분명 사내 녀석인가 보군. 아직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발길질이라니요. 네, 이 석 달이든 열 달이든 상관없다. 아비인 내가 느낀다는데.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버님? 마마, 날도 춥사운데 어찌 밖에 계시옵니까?
어서 안들어 드시죠. 예. 아버님도 함께 드시지요. 네, 그러시죠. 반복하시면 정금이와 함께 저녁 문화 올리러 가겠습니다. 오려거든 혼자 오거라. 난 가족이 아닌 이의 문화는 받고 싶지 않구나. 마마, 안으로 드시죠. 아버. 부마인 임광재가 법을 어기고 첩을 둔 탓에 집안의 안위는 현숙공주의 손에 달려있었다. 그렇다 보니 가족들은 전보다 더 그녀를 살뜰히 챙겨나갔는데. 깨어 계셨군요. 자리 정리를 끝마쳤으니 주무시지요. 자, 오늘은 종금이와 함께 자려고 합니다. 서방님. 아니, 이 잠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매일 악몽을 꾼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적응하는 동안만, 딱 그때까지만 이 잠자리는 그곳에서 함께 할까 합니다. 그럼. 첩 존금을 우선시했던 임광재의 태도에 현숙공주는 외롭게 독수공방해야 했다. 어머! 어쩜 이리 되게 잘 받으실까? 이걸로 옷을 지어서 그냥 봄에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진달래가 걸어다닌다 하겠습니다. 마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주님께 찰떡이에요. 이리 귀한 것을 제게 고맙습니다, 어머님. 너 잠깐 이리 와보거라. 예, 어머니. 부르셨어요? 이걸로 마마 옷을 짓거라. 치수는 청우기를 시켜 알려줄 터이니 열흘 안에 만들어 오거라. 어머니, 이런 건 아래 것들을 시키시면. 네가 아래 것이 아니면 뭐란 말이더냐? 설마 상전이라도 된다는 게야? 아닙니다. 네 옷이라 생각하고 정성 들여 바느질하거라. 예, 어머님. 한 지붕 아래 서로 다른 대우를 받았던 본처 현숙공주와 첩 존금.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수록 서로를 향한 감정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네가 해. 네 상전의 옷은 네가 지어야 하지 않겠어? 아니께서 부인께 시키신 일을 제가 왜 해야 한단 말입니까? 천한 것이 지금 어디서 말댔구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것이 주제를 모르고 설치기에 교육을 좀.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냐? 괜찮으냐? 예, 마마. 괜찮습니다. 여기가 아직도 궁인 줄 아나. 궁에서는 첩을 후궁이라 부르지만 궁 밖에선 이리 부른다지. 첩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다 봅니다. 그 첩년이 본처보다 먼저 대를 이으면 말이지요. 본처는 소박을 맞고 첩년은 본처가 되는 것이 궁 밖의 섭리입니다. 그럼 이만. 아이를 뵌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손찌검을 하시다니요. 종금이 먼저 청우기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해서 나도 그리한 것이. 청우기 같은 천것과 이 종금을 어찌 같은 취급한단 말입니까? 청우기나 종금 모두 내게 있어 아랫사람입니다.
공주가 되어 아랫사람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건 그리도 공주로 살고 싶었으면 그냥 궁에 계시지 그러셨습니까? 서방님! 그때 더욱 길을 쓰고 막았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을. 왜 홀려주면 못하겠다는 것이야? 어명을 거역했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한다는 걸 정녕 모르는 게야? 아버님! 아니, 관직은 물론 바깥출입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부마입니다. 아니, 그런 자리를 어찌 부모가 돼서 이 아들에게 들이밀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아버님이라면, 아버지라면 그런 자리 받을 수 있겠어요? 너 이놈의 자식이야! 야, 임마! 너 하나만 참으면 우리 집안에 살아! 근데 고작 그딴 이유로 부모 자리를 거부하고 이어야 함께 살겠다는 것이야! 아이가 생겼습니다. 뭐라? 황제야! 아버님께서 끝까지 혼사를 추진하시겠다면 소자 궁으로 가 전하께 모든 사실을 고할 겁니다! 알았다, 알았어! 우선 혼례부터 치르도록 해라. 그런 다음에 너희들 문제를 내가 해결하도록 해보면. 하면 아버님도 어머님도 모두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난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속고만 있었다니. 다 말할 것입니다. 전하께 모든 일을 다 고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와 우리 집안이 어찌 되는지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나는 원래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부인!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절속인 대가 치르게 해드리지요. 결국 인내심을 잃은 현숙공주는 성종에게 모든 것을 알리기로 결정하는데. 쓰러진 채 발견된 현숙공주.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누구냐? 감히 누가 현숙공주를 시해하려는 것이냐? 풍천이 내놈 짓이냐? 첩을 들인 것이 들킬까 두려워 독을 먹이려 한 것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부마로서 첩을 들인 잘못은 인정하오나 공주 마마를 결단코 죽이려 한 적은 없사옵니다. 하면 누구냐? 이 집에서 공주를 해하려 한 자가 누구냐 말이다! 전하,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소신의 집에서 공주 마마께 원한을 가진 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내 인연! 감히 투기의 눈이 멀어 공주를 해하려 해! 전하, 아니옵니다. 소인은 죽어도 아니옵니다. 닥치거라! 정녕 목이 드러나 봐야 바른 대로 구할 것이냐! 이야! 전하! 공주 마마께서 깨어나셨다옵니다. 뭐라? 공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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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이냐? 전하, 심려를 끼쳐 송구하옵니다. 아니다. 네가 이리 무사했으니 되었다. 누구냐? 널 이리 만든 자가. 내 그놈의 사지를 찢어 널 건드린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야.
제게 독을 먹이니는. 현숙공주 독살 미수사건. 그 진범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 뭐라? 공주 마마께서 이미 다 알아버리셨다고? 아니 그러게 이놈아, 이놈이 이름 똑바로 처신했으면은 이따위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게 왜 제... 제 탓이옵니까? 애초에 저는 부마가 되기 싫다고 이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놈이 그냥... 내가 언젠가 들통날 일이었습니다. 아니, 수습할 방법부터 찾으시죠. 공주께서 전하를 뵈러 간다 하더냐? 예. 하면 지금부터 아래 것들을 시켜 공주 마마를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게 해야 할 것이야. 집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 전하기에 들어갈 리가 없을까. 일단 공주 마마의 화부터 가라앉히고 다음을 도모하자꾸나. 앞으로 공주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될 것이야. 알겠습니다, 아버님. 진정 가족이라 그리 여겼는데 알고 보니 철저한 거짓이었군요. 받은 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현숙공주 독살 미수사건. 이는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견딜 수 없었던 그녀가 벌인 자작극이었다. 이 나라 왕친인 공주를 시하려 한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은 모두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허나 그 일은 덮고 부마로서 첩을 들인 풍천이와 그의 천만을 처벌해달라는 공주의 청이 있었다. 해서 그의 뜻에 따라 풍천이 임광재와 그 첩을 유배형에 처한다. 전하, 유배라니요?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옵소서. 여봐라, 지금 당장 죄인들을 끌고 가라! 예. 전하! 전하! 광대야! 광대야! 광대야!